아이쿠, 제군들, 안녕. GJ입니다. 네, 여러분, 펀샵이라는 곳을 혹시 아시나요? 펀샵, 말 그대로 재미있는 물건들, 그리고 신박한 물건들을 모아 모아서 한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온라인 샵인데,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판매를 하는 상품들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유용할 것 같은 아이디어 상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펀샵을 이렇게 털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박스 안에는 어떤 신박하고 재미있는 물건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제이제이의 털어온 컨텐츠에서 여태까지 다이소도 다녀왔었고 이케아도 다녀와서 이렇게 물건을 또 한가득 털어오지 않았습니까? 털어온 컨텐츠가 여러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여러가지 샵들을 또 찾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이제이가 털었으면 하는 샵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나 협찬이 있냐? 있으면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광고를 주시면 잘 해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펀샵에서 털어온 물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리얼리뷰에서는 빵 하고 열리는데 이거는 하나씩 까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할게요. 까고 있네. 짜잔. 기티 스마트 센서 휴지통입니다. 무려 센서 휴지통. 구성품을 살펴보면은 쓰레기통, 그리고 쓰레기통 뚜껑, 건전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쓰레기통 뚜껑이요, 위에다가 손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뿅 하고 열리는 휴지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AA 건전지를 두 개를 집어 넣으라고 합니다. 봉투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딱 덮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쪽에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을 딱 켜주시고 위쪽에 보시면 센서가 있거든요. 이제 손이 이렇게 딱 가면은 오! 가면은 오! 닫히는 건 어떻게 닫혀? 이렇게 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싹 닫힌다. 이 얼마나 편리한 물건입니까? 이런 거 설명서 이제 다 봤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겨서 털려. 그래서 사무 공간에 뭐 컴퓨터 앞에다 뭐야? 이건 뭐야? 이런 건 예정이 없었는데? 뭐지? 충격을 주면 좀 열리나? 뭐지 방금? 아무래도 좀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센서가 뭔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가끔 뭐 스트레스 받으면은 톡 쳐서 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로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를 들고 딱 정지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들고 딱, 아 좀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화장실에서 쓰는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 잘못하다 손 닿아가지고 아우 막 이런 찜찜한 기분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쓴다면은 그럴 일이 없는 거죠. 톡? 아 좋아. 조금 더 기분이 덜 찜찜해질 것 같고 데스크에서 쓰기에도 굉장히 편안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센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나 발 같은 게 자주 지나가지 않는 공간에 딱 비치해 두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두 번째 아이템. 이게 뭐냐면요, 바로 히든 수납장입니다. 숨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아주 유용하게 설치할 수 있는 서랍인데요, 이게 사이즈별로 가격대가 다른데 저는 제일 큰 사이즈로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이즈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이 뭐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입니다. 자, 이렇게 이 양면 실리콘 끈끈이들을 가지고 요렇게 부착을 하고, 자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나와 있거든요. 거꾸로 붙이면 다시 떼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을 잘 봐주시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뚫어줘요. 어이씨. 이렇게 딱 열어요. 열면은 이렇게 서랍이 세게 붙어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 이 실리콘이 붙는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만 사용을 안 하면은 간단한 뭐 물건들 정도는 이렇게 뭐 외장하드 같은 거 집어넣고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고 사무용 공간에서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책상이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곳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 다는 점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는 이런 지지대가 나와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 이런
서랍형 책상에는 여기다 붙이면은 서랍이 안 열려. 그래서 자신의 책상을 먼저 파악하고 저런 책상이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제품은요, 짜란, 가방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휴대용 라이트 키트. 자, 상당히 앙증맞은 구조의 후라시입니다. 여기에 클립 형태로 이런 식으로 꼽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고요. 여기 위에 뒤에 보시면요, 여기 영어로 온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온 쪽으로 돌리면은 후라시에 불이 들어옵니다. 다시 돌리면은 꺼지고요. 가방에 뭐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클립형으로 이렇게 끼워둡니다. 자, 그리고 어두운 데서 뭔가를 찾을 때 밤으로 찾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확실히 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는 됩니다. 저는 가방이 백팩을 쓰고 있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해봤지만, 여성분들 많이 들고 다니시는 핸드백, 그래서 어두울 때 물건을 찾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켜가지고 내 립스틱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찾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에 코인 전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다 방전이 됐다 그러면 얘를 열어서 코인 전지를 갈아야 된대요. 근데 드라이버 조그만 거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다음 제품, 12-in-1 툴 펜입니다. 자, 이게 어떤 아이템이냐 하면은 포장에 보이는 여러 가지 용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냥 대상 간단해 보이는 펜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간이 하나, 둘, 셋,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펜만 사용하는 용도인 것 같고 고요. 펜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를 열면요, 이게 피복 같은 거를 이렇게 싹 벗겨내는 그런 걸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홀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칼날이 들어있습니다. 칼날은 앞쪽에 이 볼펜을 빼고 이렇게 끼워서 세 개 조이게 되면은 이제 간단하게 커터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칼날이 잘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교체를 하실 때 조금 위험성이 따를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 거는 일자 드라이버입니다. 요거를 또 열면은 십자 드라이버입니다. 십자 드라이버. 이거를 바꿔서 끼면은 십자 드라이버의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드라이버 자체가 뭔가 컴퓨터 내부에 있는 나사나 뭐 핸드폰 같은 거 분해할 때 사용하는 아주 세밀하고 그 정밀한 드라이버고요. 요런 것들 오픈할 때 쓰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요, 드라이버가 돌아가는 방향이랑 이 분해 조립 부분이 돌아가는 방향이랑 똑같기 때문에 아까 제가 하다 보니까 요거를 돌리다가 펜이 돌아가서 이렇게 빠져버려. 요런 점을 좀 주의를 하면서 급하게 그냥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또 톱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톱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 손톱 가는 거 있죠? 요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좋아. 자, 그래서 뒤쪽을 보시면은 이게 스크래퍼라고 합니다.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는 거를 긁어낼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녀석을 돌려서 얘를 빼고, 이거 변신 로봇 같아. 요렇게 사용을 하면은 비상용으로 쓰기 좋은 포크.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포크가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를 또 돌리면은 송곳이 나옵니다. 어딘가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또 이렇게 칼날이 세 개가 들어있는데 아까 제가 사용을 했던 칼날보다 길이가 짧습니다. 저렇게 꽤나 날카로운 칼날이고요. 바닥을 눌러갖고 찍 그면서 잘라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사용성이 엄청나게 높을 것 같은 펜은 아닌 것 같아요. 꺼내서 장착하고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맥가이버. 사놓고선 활용은 가끔가다 한 번씩만 하는 그런 물건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펜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것을 담았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아이템은요, 여러가지 기능을 담은 여행용 베개 옴니 필로우입니다. 가격이 아마 오늘 제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58,000원! 가격이 있기는 한데 제품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일단 제품에 별다른 건 없고 이렇게 하나만 땔랑 들어있는데, 항상 여행을 가면은 자주 사용을 하는 곱베개 형식으로 이렇게 끼우면은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에가 만져보니까 메모리폼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뭉쳐져 있다가 원상복귀를 하고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에서
꺼내고서 한 1, 2분 이상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용 방법을 보니까 아, 이거 좋습니다. 일단은 요 녀석을 딱 피면은요, 여행지 같은 데 갔는데 베개가 좀 불편해, 베개 위에다가 요 녀석을 올려놓고 보조 베개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고무 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서 사용을 하면요,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거 낮잠용은 개꿀이다 이거 책상. 자, 그리고 벽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기대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보관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간편한 형태로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밴드 같은 거 있어서 캐리어에다가 이렇게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똑딱이 버튼이에요. 그래서 카라비너 같은 데다 걸고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용도로 여행용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가격이 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추천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만족합니다. 네, 뭐 후회하면 어떡해요. 돈 주고 샀는데. 다음 제품은 핸즈프리 캐리어 스트랩입니다. 자, 제품은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가 줄자처럼 말려 들어가가지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형태의 끈이 있고요. 이렇게 어깨에다 매줍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서 더 길이 조절이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이거를 원하시는 만큼 조절을 하시고 이걸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또 벨크로가 있거든요. 잘 감싸서 이렇게 손잡이에다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딱 캐리어를 끌고 가듯이 잡고 놔요. 그냥 걸어가면 돼. 야, 씨. 별개다 나온다 진짜. 걸어가면은 알아서 캐리어가 따라와요. 아유, 저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뭐 가방 바리바리 좀 많이 가지고 다녀가지고 항상 손이 모자랐던 분들, 그리고 캐리어를 항상 끌고 다니기 좀 귀찮았던 분들이 더 사용을 하면 굉장히 조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냥 웃겨요. 좀 공항에 사람들 쳐다볼 것 같아. 아, 이거는 킹시국 아이템 마스크 전용 케이스. 뭐 이런 형식으로 이 안에다가 마스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 내에 이렇게 거울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해주면 짜란. 좋은 퀄리티는 아니지만 거울이 들어있습니다. 얼굴이 찌그러져 보여. 그리고 좀 특이사항이라고 할게 용풍구가 뚫려있는데 아연 첨가 플라스틱이라서 향균 탈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틈새가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벌어져 있는 이유가 그 마스크에 손이 이렇게 닿으면 손에 있는 세균이 마스크에 묻는다고 해서 최대한 이쪽을 좀 안 만지고 사용을 하는 게 맞다 보니 파리 잡듯이 잡았다 요놈 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면은 끈을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보관이 되고, 그리고 마스크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게 보관이 되는 뭐 그런 뭐 설명은 엄청나는데 별거 없네요. 네, 이게 공기가 통한다고 하는데 보시면은 마스크가 여기 안쪽에 바로 있거든요. 이게 공기가 얼마나 통할까 싶은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균 같은 경우에는 좀 실험을 하기에 좀 까다롭고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그 입냄새, 그리고 음식을 먹고선도 바로 써야 되니까 그런 냄새들이 조금 제거가 되면은 마스크를 쾌적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마스크 두 장입니다. 냄새에다가 가끔 김치랑 국물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김치의 냄새가 마스크 안으로 스며들겠죠? 뭐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12분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4시 41분입니다. 꺼내서 마스크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깊은 발효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하나의 네, 김치 냄새가 나는 이 마스크를 이렇게 쏙 통풍구가 위쪽을 향한 채로 네,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마스크는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후에 두 개의 냄새를 한번 비교하면서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각은 4시 48분. A few moments later. 자, 현재 시각은 6시 39분입니다. 2시간이 조금 안 됐죠. 걸어놓은 녀석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날아갔어. 아직 그 김치 쉰내 살짝 남아있는데 막 불쾌할 정도는 아닌 느낌이랄까? 자, 그렇다면은 자, 요 녀석 냄새가 얼마나 깔끔하게 빠졌을지. 이게 더 나. 이게 더 난다고.
아 정말 요 구멍이 뚫려 있다고 뭐 통풍이 더 심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걸어놓는 경우가 더 바람이 잘 통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더 냄새가 날아가고 얘는 냄새가 거의 길이 보전하세 해놓은 거예요. 냄새가 하나도 안 빠지고 김치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두 겹이 이렇게 구멍을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통풍이 잘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 그냥 케이스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많이 뭐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업체든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구멍만 뽕뽕뽕 뚫는 게 아니고 컴퓨터 CPU 쿨러처럼 팬을 하나 달아가지고 바람을 빨아들여서 밖으로 빼내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어떨까. 네, 만들어주시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는 리뷰를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균은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도 마스크를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이렇게 줄이 빠져있고 깔끔하게 손이 닿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인 것 같으나 그렇게 할 거면은 구멍이 뚫려있는데 여기를 손으로 만져버리면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아이템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바로 휴대용 가방 걸이. 분번줄처럼 이렇게 매는 게 있고요. 가방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돌아다니셔도 되고 이게 좀 번거롭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보관만 해서 다니면 됩니다. 보통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테이블이 넓은 곳에는 그냥 이렇게 두고선 옆에 있는 의자 쪽에다가 놓는다던가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백팩의 밑에 부분이 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저분해요. 맨날 바닥에다 내려놔서. 근데 이 녀석만 가지고 다니면은 의자에다가 띡 걸어놓을 수가 있다. 이거 하나 있음으로 해서 이 가방의 밑에가 때가 덜 타고 가끔가다 막 이렇게 의자에서 일어나다 발로 차고 이러잖아요. 이런 일들도 조금 사라지고. 여기 이제 고래 이제 이빨인데 고무로 돼 있어요. 실리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고 홈이 나 있기 때문에 딱 걸쳐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테이블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띡 해두면은 고정 완료. 너무 세게 충격을 가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버텨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별거 아닌 부분인데 없어도 괜찮은데 있으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아이템은 모니터 뒤에 설치를 하는 선반입니다. 뭐 구조도 상당히 간단하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히든 수납장과 비슷한 형태로 좀 숨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수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살짝 삐져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모니터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평을 맞춰주신 상태에서 얘를 각도를 맞춰주고 볼트를 조입니다. 핸드 볼트를 이렇게 양쪽 이렇게 해주면은 이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수첩 같은 거 이렇게 보관을 할 수도 있고 빗을 이렇게 보관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뭐 쓰레기 같은 거 음료수 먹고서 어디 둘 데 없을 때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선인장 화분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싹 올려놓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자 원 핸드 펌핑 디스펜서. 아 이거 진짜 주방에 하나 꼭 들여놓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들 보통 설거지를 하실 때 세제를 어떻게 짜나요? 보통 눌러가지고 짜는 게 방법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스킬이 있으신 주부님들께서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보다 편하게 짤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다른 점이 뭐냐면은 펌핑을 하면은 빨대를 타고 들어가서 요렇게 이 위로 수세미를 요렇게 놓고선 짜면은 세제가 묻어 나오는 거죠. 하, 이거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펌프질 몇 번 하고 문질문질 한 다음에 설거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설거지할 때 이렇게 해서 한두 번 짜가지고 또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처음에 세제를 짤 때는 좋아요.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수세미에 음식물이 막 묻었어. 이제 그 상태에서 또 짜서 하다가는 막 음식물이 묻고 난리가 나니까 결국에는 수세미에 있는 이 세제를 다 그냥 제거를 하고 새 세제를 또 묻혀야 하는 그런 단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이 요 위에 이제 묻을 수 있는 뭐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자 주방에서 사용하는 폴딩 휴지통. 그래서 접어두면은 부피가 요 정도만 해요. 자 근데 펴면은 아 이렇게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구성품이 두 개, 세 가지, 뭐 이렇게 플라스틱 찌꺼기까지 네 가지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요게 이제 싱크대 문짝에다가 이렇게 끼우거나 이게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비책으로 요거를 더 준 것 같습니다. 벽에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디귿자 요 몰딩은 싱크대에다가 장착이. 안, 안 돼. 요 녀석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실리콘으로 된 거 참 많이 쓰네, 이거.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고 걸어서 끼웁니다. 요리를 할 때 이렇게 펼쳐서 요리를 하다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여기다가 집어도 놓고서 이거를 한 번에 탈탈탈탈탈탈탈 버리고요. 이거는 사용할 때는 이렇게 펴서 사용하고 사용을 한 뒤에 이제 필요가 없을 때는 접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제품은 매직 체인 와인 거치대입니다. 네, 이거는 뭐 신박한 아이템은 아니고요. 재밌을 것 같아서 샀어요. 그래서 이게 와인이 저희 집에 두 병이 원래 두 병이 꽉 차 있었는데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죠. 뭐 아무튼 그냥 와인을 이렇게 껴서 이렇게 공중부양 하듯이 이렇게 거치해 놓을 수 있는 뭐 그런 뭐 거예요. 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끝. 오늘의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자, 이름하여 지퍼백 레일 홀더.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딱 붙어. 아우 씨. 아 정말 난리가 나서 왔네요 이거. 아 이게 고정이 원래는 이렇게 붙어서 와야 되는데 설명서가 이하고 붙어버려가지고. 아 좀 잘 좀 이렇게 붙여갖고 보내지. 대충 붙여갖고 이거 씨. 이게 우리 집에 있으니 망정이지. 맞춰서. 정도면은 붙었을 거예요. 자, 이제 요 녀석은 이렇게 레일 형태로 서랍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3M 이 실리콘 테이프 요걸 실을 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맞춰가지고 잘 붙여주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 잘 껴놓고요. 자, 이게 이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레일이 이렇게 앞쪽으로 쭉 빠집니다. 그래서 옆쪽에 지금 홈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 끝이 좀 많이 파져 있고 가운데 쪽에는 그냥 일직선으로 좀 얇게 돼 있습니다. 지퍼백을 옆쪽으로 끼워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걸려요. 그래서 당기면 이 정도는 버티기 때문에 얘가 버텨지는 것 같습니다. 미리 넣어놨던 것들을 할게요. 뭐 양파 이거 쓰고 남은 거 이렇게 끼워두고 그리고 홍고추, 뜨거운 거 파프리카, 그리고 대파. 이 식재료들을 이렇게 배치만 해봤는데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놓아놨다가 저는 이거 솔직히 그 끈끈이 붙어서 해가지고 막 탈을 내서 그렇지 진짜로 실용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채소 같은 거를 항상 손질을 해가지고 비닐봉지나 지퍼백 이런 데다 담아놓잖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 찾을 때 지퍼백들을 겹쳐놓으면 오히려 막 하나 들었다 하나 들었다 찾기가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레일로 돼 있으면은 빼서 아 뭐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러고 바로 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재미있는 제품들, 신기한 제품들이 넘쳐난다는 인터넷 온라인 샵 펀샵에서 판매하는 재미있고 신박한 제품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뭐 펀샵에서 광고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보신 것 중에 좀 괜찮아서 제품 구매를 해야겠다 하는 제품들이 있으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뭐 최저가로 나오는 거를 그냥 아무데서나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 제품들도 꽤 있거든요. 이게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더 저렴하게 구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하기 전에 펀샵에서 산 물건들 2편은 더욱더 재미있을 거라는 예고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얘는 제 친동생이 키우는 강아지인데 이제 동생네 재수씨가 만삭이어가지고 저희 집에 한 두 달 지내기로 했어요. 잘 자네 걸리.